지난 26일 경남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까지 사망자 39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난 이후 문재인 대통령 현장에 가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이야기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과를 해야 한다, 눈물쇼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서 참으로 참담하고 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소방대원들이 비교적 빨리 출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과실이나 연기 때문에 실시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아마추어가 되는 거니까 예방현정은 몰라요. 오늘 대통령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초등식으로 대처를 잘했다. 나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것도 아니고 이 정부는 정치보복에 바빠가지고 예방현정을 하고 있죠. 자, 지난번에 제천 가서는 눈물쇼를 했어. 여기 와서는 통곡을 했어야지. 쇼를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화재의 원인을 밝혀야 되겠고요.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사실은 이 직전의 이곳의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게 정치적으로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큰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각 총사퇴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생명권도 지키지 못하는 이 아마추어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입니까? 아니, 이 정치 부부부, 불난데서 웃음을 본 것처럼, 정치 이야기 다 해서 아시는 거지. 정치하러 왔어요. 집권 일각에서 밀양 화재를 정쟁거리로 삼기에 급급하고 있어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밀양 화재 사고 등 국민의 슬픔 위에 벌어지는 막말 잔치와 그 어떤 시비에도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 네, 지금 영상 보니까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정치 공방할 소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좀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 국회의원,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SBS의 인광기 논설위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중에 뭐 추가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뭐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방금 전에 나왔었는데 네.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정쟁을 일삼다 해가지고 양당을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정쟁을 하지 않겠다, 이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에서 강하게 나가더라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오늘 뭐 연찬회가 있다고 했는데 연찬회 석상에서는 밀양 화재 참사 관련해서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이야기 나왔습니다. 몇 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걸 가지고 정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야당이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해서 강하게 오히려 여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먼저 정태근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현장에 가서 희생되신 분들의 가족을 위로하고 이런 모습. 사실 예전 정부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었는데 말이죠. 지난번에 충북 제천 화재 참사 현장도 갔었고 이번에 밀양도 갔습니다. 가시는 거 좋은 일이죠. 다만 이제 국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속 매번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겠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11만 분이 안 되는 그 소도시에서 지금 이제 연결 실장이 없어가지고 장례를 못 치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떤 말로 얘기를 해도 위로가 잘 안 될 텐데 저는 뭐 조건이 되시면 뭐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서 국민들에게 뭔가 위로 주는 걸로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홍준표 대표가 참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나 그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전혀 맞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맞는 얘기는 뭐였냐면 예방점검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서울시에 있을 때 봐주었습니다만 예. 꼭 평상시에는 잘 작동하던 배수펌프가요. 비가 왕창 올 때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있을 때는 비교적 행정을 잘 하셨는데 그때 잘한 게 뭐냐면 이분이 확실히 건설을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여담입니다만 사안이 있기 전에 시설 점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뒤늦게 전국의 이제 모든 이 다중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점검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노후소방시설에 대해서 그 강제로 정기점검을 해가지고 노후화가 안 되도록 소방시설이 노후화가 안 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1년 이상 계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빨리 처리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 안전에 대한 준비를 높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생각은 어떠세요? 대통령이 이런 참사 현장을 찾아가는 것, 가족들을 위로하는 것. 어쨌든 뭐 그 국가 재난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제기되는 게 이제 세월호 트라우마인데요. 계속해서 세월호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겹쳐서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세월호의 문제부터 좀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의 문제는 사건이 발발한 직후에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의 그 컨트롤 타워의 제 역할이 1차적인 그 논란의 대상이 됐고 두 번째는 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서 진상 규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잘 됐느냐 못 됐느냐라는 부분들 즉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세월호 때는 니들도 그러지 않았냐 세월호를 물고 잡은 정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재난에 대해서 그, 이 청와대 책임으로 이제 떠넘기는 이런 정쟁적 시도들이 계속 있는데 사실상 어느 정권이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발발, 즉 사건이 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법제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산불하면 주무관청이요. 소방청이 아니고 산림청입니다. 시내에 그 불이 나면 그 소방청이고요. 그리고 시청의 녹지가가 산불 장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영고성 거제에 헬기가 한 대가 있는데 예. 통영고성 거제에 시청의 헬기는 있는데 소방청에는 헬기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위에서부터 업무 분장에 있어서 불에 대한 부분, 화재에 대한 부분은 한 기관으로 단일화해야 되는데 산림청과 소방청의 그 이 이기주의 때문에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다음 두 번째. 현장 그 이 행정을 해야 되는데 강원도는 언제 불이 나느냐 하면요. 눈이 녹고 3월 이후에 4월에서 7월 사이에 불이 납니다. 그런데 지방 눈이 안 오는 도시는 11월부터 2월까지 겨울 바람에 불이 납니다. 그런데 전국 화재 예방 그 캠페인을 하면 꼭 4월부터 7월 사이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기본적인 탁상 행정들이 지속돼 왔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방 점검하면요. 이게 그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래서 소방 점검 과정에서 많은 그 부패 의혹들이 발생했고 부패 사건들이 부정부패 사건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소방 점검에 있어서 서민들의 가게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쓸데없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좀 정리를 하고 반드시 그 점검하고 규제해야 되는 영역들은 훨씬 더 그 벌칙을 강화하거나 행정 조치를 세게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그 흐름들을 정돈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의 업무 분장부터 시작해서 그 행정 당국에 있어서의 그 소방 점검까지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서 재정리할 때가 됐다.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예,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한 생각을 여쭤봤는데 대책까지 다 말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저희가 지금 다룰 사안은 좀 있고 시간은 많지가 않아서 좀 짧게들 답변해 주셨으면 대단히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말, 지난달에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일어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경남지사 때는 이런 화재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에도 예방점검 많이 해서 내가 경남지사 할 때는 소방관 한 분이 그 김해 불이 났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 그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특징이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통계 자료를 보면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로 재임한 4년 4개월 동안 99명이 경남도에서만 사망했고 부상자가 478명이었다. 이런 통계 자료가 있단 말이죠. 홍준표 대표가 이런 자료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한국 정치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는 이 정쟁 지상주의, 당파적 이익만 있으면은 정쟁을 키워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저희가 이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체질화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강조할 때 전혀 사실에 안 맞는 얘기들을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가 비단 홍준표 대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은 지금 잦아들었습니다만 추미애 대표가 당장 전 그 경남지사가 누구였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들을 구조적으로 고쳐야 되고요. 더구나 이렇게 큰 참사가 있을 때는 6석분이 안 되는 정의당에서 저에게도 책임이 많습니다. 저희가 법을 못 고쳤습니다고 노회찬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유승민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정당 대표도 국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쟁하는 거 아니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정치불신만 키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예. 네. 조금 전에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후 관계는 자유한국당이 좀 먼저 네. 공세를 취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이 난 26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홍준표 대표가 한 얘기가 경상남도에서 소방점검표를 제출받아서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확인하고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경남지사 직무대행의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불이 난 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 후에 추미애 대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직전 행정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다면 직전 책임자도 같은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고 홍준표 대표를 겨냥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표가 또 맞받아서 당 지도부란 사람이 지적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라가 엉망이다 이렇게 또 맞받아 쳤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화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은 시청자분들께서 팩트체크를 하는 일도 있을 수밖에 없다. 단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99분이 돌아가셨고 400명이 넘는 분이 부상당했다. 시청자의 그런 그 짐을 떠넘길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계속 해주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의 표현의 문제인지 사실관계의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면 홍준표 대표가요. 네. 지난달 말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때가 제천 화재 참사 직후여서 네. 안 그래도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네, 네. 질문을 했더니 내 말의 취지는 시비를 걸지 말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내 말의 취지는 대형 참사. 우리는 예방점검을 많이 하고 소방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나는 참사가 없었다는 취지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말 바꾸기 또는 그 빠져나가기, 물타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홍준표 대표 이번 그 과정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눈물쇼를 비판을 하니까 그 옆에서 소방법 고칠 때 반대했던 사람이 왜 여기 나타났냐고 이제 시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참 참혹한데요. 여기에도 민주당 당원이 있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히려, 유가족들하고 만나려고 했던 계획들을 바꿔가지고 분향소로 바로 이동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정쟁과, 그 다음에 현 정부 공격의 언사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또한
좌파 정부라고 하는 원인을 좌파 정부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 페이스북 재밌잖아요. 이제 조선일보도 밀양 사고를 양비론, 정쟁으로 몰고 야당을 비판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를 이제 그 또 공격을 했습니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조선일보조차 저러니 세상은 좌파 정권 찬양 언론 시대로 가나 봅니다. 이제 좌파 폭주 정권의 주문대로 언론 기사도 그렇게 가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 그다음에 그 좌파로 이제 모는데요. 참 답답한 부분이죠. 자, 아랍에미레이트 임종석 비서실장 방문을 가지고 근 한 달을 이데올로기 공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그 가장 중심에 섰던 게 소위 말하는 조중동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우리 편이고. 그리고 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예. 제천 참사 유가족들이 이번 밀양 화재 유가족들을 위로를 하러 옵니다. 자, 경주 지진 피해자들이 포항 지진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복구 작업을 함께 합니다. 예. 국민들은 알아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위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정치를 하고 정쟁을 유발하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혼이 나고 하는 모습들이 현재 대한민국 야당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마지막 양문석 이사장의 마지막 발언은 상당히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발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은 오히려 스스로가 서로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찾아가서 도와주고 있다. 이 말씀 상당히 인상에 남고요. 행정안전위원회나 이런 데서 관련 상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뒤치다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방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행정위원회가 열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얼마든지 싸우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러는 거 저는 대표적인 것이 정치인들이 조문을 하는 걸 조문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죠. 조문간, 다른 것은 다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가 정치라고 하지만은 조문을 가서 정치한다는 건 좀 좋지가 않은데 어쨌든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가 정치라고 한다면은 비판할 수 있고 또 거기에 가서 어떤 대책을 촉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얘기 중에서 현송을 뒤치다거리 하다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색깔론을 갖다 덮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이 그러지 않아도 큰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 또 한 번에 큰 상처를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럴 때 언론도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야당의 주장도 기사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야당이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뭐 애둘러서 표현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또 인광희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뭐 현송월 뒤치다거리 하다가 정작 이런 화재 참사 제대로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이건 색깔론으로 화재 참사와 도대체 색깔론이 무슨 관련이 있는데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는 또 민주당의 반박이 나오고 그럼 야당에서는 무슨 그게 색깔론이냐 있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걸 색깔론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온당치 못하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양쪽 기사 쓰다 보면 정치 공방이 되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탈무드에 있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큰 아픔이 있을 때에는 사실은 말로 안만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조용히 오래 앉아 있는 게 진정한 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권에서 조문은 가야죠. 가야 되는데 우리 임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정치가 안 되려면 마음 상태부터가 아 내가 진정으로 위로해서 간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완하겠다는 말 말고는 여당도 야당도 그것도 자기의 정파적 생각과 관계없이 그냥 조용히 하고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이 부분도 한번 지적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총리가 가고 대통령이 가고 총리가 가고 장관이 가고 다 좋은데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현장 상황을 수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높은 분들이 내려가면 현장에 있던 분들은 또 브리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한 어떤 룰이 있거나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번에도 현장 상황 다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현장을 갔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말이죠. 제천 참사 때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가가지고 갑질 논란이 이제 벌어졌던 게 이제 이런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행정 책임자들이 1차적으로 좀 그 처리를 한 이후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자꾸 브리핑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서 그 진중하게 조문하고, 누가 좀 위로하는 부분이지, 계속해서 소방서 관련, 소방청 관련, 그 부처나
그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밀양 화재 참사와 관련한 이야기는 일단 정치권의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정치권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이제 이번 주면은 사실상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당 내부의 통합 반대파들이 우리도 별도의 신당을 만들겠다. 이름이 아마 민주평화당이죠?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평화민주당을 거꾸로 이름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내부가 정말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사실상 헤어져서 제갈 길 갈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 내부 상황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용기도 나고 또 한편으로서는 정말로 사명감도 느끼게 됐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 만큼 결혼하면 잘 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여야 약 저지하고 촛불혁명 원수하자! 원수하자! 자, 오늘 우리는 새로운 깃발을 들고 출발점에 왔습니다. 열 안철수 부럽지 않은 인재들이 많이. 정당 파괴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경고를 했습니다. 예, 정당 파괴 행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민주평화당을 만든 이 분들을 징계를 했어요. 당원권 2년 정지, 상당히 중징계인데 따지고 보면은 실익은 없는 징계죠. 사실 의미가 예. 없죠. 어차피 갈라설 건데 징계가 무슨 2년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 단 두 달이어도 의미가 없는데 예. 사실상 아무 의미 없는 징계지만은 형식적으로 강하게 징계를 하겠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는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점 분명히 하고 있는데 우리 정 의원님께서 두 당의 통합 관련 움직임을 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 주 말이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 초까지 가야 됩니까? 두 당은 통합을 하는 건데요. 결국은 두 당의 의석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위 민평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 새로운 신당이 구성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제 16명이 그 참여를 한다고 그랬고 거기다가 이제 박준영 의원까지 하면 17명인데 그중에 이제 세 분이 비례대표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박준영 의원은 지금 이제 그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을 놔두고 있거든요. 예. 20까지는 당선 무효형을 네. 선고받았죠. 그러면 실제로 13석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중재파를 다 합쳐도 예를 들면 뭐 김동철, 박주선 뭐 황주홍, 이용호 거기다가 이제 주승용 의원까지 다 합쳐도 사실은 교섭단체 구성이 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민주당 그 국민당하고 바른당의 통합이 마이너스 통합이라고 욕을 하지만 결국은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봐도 그렇고 이번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상당히 그 통합신당 그게 바른국민당이랄지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그 나름대로 기대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안철수 대표 사실 새정치를 기치로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이제 정치권에 뛰어든 지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지난 대선 직전에 그렇죠? 12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예. 뭐 지금으로 한 5년 됐네요. 예.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 이제 어디서 찾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당 저런 내분 상황도 무릅쓰고 나는 내각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갖고는 예. 현실 정치는 또 눈을 뜬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예, 현실 정치를 상당히 그 나쁜 눈으로 그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는 부분들은 상김시대의 총재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 그다음에 공화당의 박정희 총재. 이 총재들이 사당화하듯이 그 측근들 중심으로 해서 그 마음대로 당을 주무르던 그런 시절의 모습들을 지금 그 안철수 대표가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원내교섭단체 문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원내교섭단체 현재 지금 최소 14명 정도를 이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도파들이 얼마만큼 결합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 최소 14명에서 끝나면 재밌는 그 사례가 하나 있죠. 2008년 5월에 자유선진당하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씨의 창조한국당이 자유선진당이 18석, 그다음에 문국현 씨의 창조한국당이 2석 해가지고 20석을 만들어가지고 원내교섭단체를 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3명이든 14명이 넘으면 정의당 6명에 무소속 1명 해가지고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고 정당 운영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뭐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그다음에 국회 운영에 대해서 그 의미 있는 문제 제기와 그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은 이후에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들을 남겨 놓고 있고 결국은 합의할 것이냐 합의 오늘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제 뭐 정장 당당하게 탈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25명이면 된다.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분란의 씨앗을 안고 통합신당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깔끔하게 정치적으로 정리를 하고 통합신당과 그 민주평화당이 갈라설 것이냐. 이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 현재 안철수 대표는 강경하지만 정치의 변동 사항에 따라서 예. 합의위원회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내부 상황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세 분 보내드리고 이상돈 의원과 국민의당 내부 상황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